자,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태백도 날씨가 이제 어둠이 내리고 있는데, 어제 그 우리 여사가 고생도 하고 그랬다고 오늘 뭐 맛있는 거 사준 답니다. 고맙게로 가서 뭐 짜장이든 하여튼 뭐든 간에 한 그릇 짜장은 못또 먹어요. 짜장은 못 먹어요. 5처럼 이렇게 또 사준다니까 또 고맙게 받아 먹고 다음에 또 내가 또 사주고. 지금 이 길로 들어가요? 우리 여사가 또 가끔 쓸 때는 잘 써요. 자, 이제 모임할 날짜도 며칠 안 남았네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현재 20명도 안 모였습니다, 20명도.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이 아니, 아니, 아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뭐 또. 자, 여기가 중앙로인데, 인간이들이. 우리 여사가 여기 무슨 뭐 고기냉면인지 뭔지가 맛있다고. 문을 열었는 모르겠다. 저쪽이잖아. 저쪽. 이쪽에 있잖아, 이게. 비빔냉면에다가요, 돼지고기 그 불맛이 나는 고기인데 싸서 먹으니까 아주 자네 내려보내지, 사람. 얼른 태워주고 올게. 맛있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아, 알았어. 아는 사람이야. 오시라 그래, 일로. 주문해놓고 있었네. 알아, 아까 태워준 분이야. 사람 썰어 오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럼 뭔 얘기하다가 한백산 도깨비. 어머, 그 서울에서. 아, 그 여친분 예. 얘기도 했었는데. 아까 둘이 막국수도 드시러 가는 것도 같고. 아, 그러셨구나. 예. 아, 그러면 놀러 오신 거예요, 태백에? 예. 혼자서요? 아니요, 여기 지인분이 있어요. 예. 그 이제 차 세워놓고 잠깐 놀러 오신 거야. 예. 아까 말씀하시더라고. 서울로 어디 사시는데요? 에이, 그런 건 자꾸 묻지 마. 서울 토백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아, 장안동 잘 알죠. 어, 저기. 경남 호텔 있는데. 아유, 그쪽. 네, 예. 장안동 이러면 경남 호텔이죠. 장안동, 그렇죠. 우리 아버지 옛날에 거기서 농사 지으시고, 그 옛날에 완전 갇혔잖아요. 근데 경남 호텔 그쪽이 맞아요. 네. 장안동 아마 서울에서 동대문구 네, 동대문구. 제일 변화 안 되는 데가 그 동네예요. 변화가 안 돼요? 예. 발전이 얼마만큼 더디다 이런 변화되는데? 뜻이지. 예, 그래도 옛날에 그 장안 아파트 있었잖아요. 어우, 그게 지금 그래, 지금은 거기 다 이제 아파트로 들어서 가지고 끝내줘요. 그때 장안 아파트 살았으면 진짜 돈 벌었을 난또 사장님이 우리 올때 외곽도로로 왔잖아, 그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면 또 그리 가는 줄 알고 아, 거기 있었지. 거리 가는 게 제일 쭉쭉쭉쭉하고, 그래서 그쪽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쪽 좋아하는 사람들 거리 가자, 그래요. 야. 그게 멀리서 봐도 딱 사장님이요. 그리고 뭔 얘기하다 보니까요, 뭐, 한백산 도깨비님이야. 유명인사예요, 서울에서도. 아니요, 한동. 이분 때문에요, 유튜브 보고 이쪽으로 이사 갔어요. 아, 그 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케이스예요. 왜냐면, 꽤 오래됐죠. 저도 백화점 근무하고 퇴직하다가 고용보험 받아먹으면서 집에서 놀면서 이제, 자연소로 들어갈 생각을 항상 꿈을 꿨어요. 근데 보고 있는데, 한백산 도깨비가 뜨더라고요. 막 집안에서 자연수 물이 칼칼 나오고. 보면서 자꾸 보게 될 거죠. 근데 좋은 친구. 그때 여기 만약 앞에 전망 찍는 거예요. 예, 그때 저거 뭐예요? 청양리에서 있잖아요. 예. 아버지 보러 만약에 봉화역으로 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영주를 거쳐가지고 그때는 침대칸이 그때는 뭐 급행 보급이라는 게 있었어. 아, 이스 기억나요, 야. 비둘기 그러니까 보급, 조그만한 역은 안 서고, 오. 그러니까 한두 정거장 가가지고 서고, 오. 막 이러는 기차도 그런 게 있었어. 야, 그리고 우리는 보급.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 가족이니까 아. 가족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패스권이 있어요. 오호. 그러면 그 패스권을 이제 청양리 역창고에다 이래주면 예. 침대 카드로 주세요 이러면은 예. 거기 침대 뭐 상하 뭐 이래 번호를 적어줘요. 오. 그러니까 무료예요. 오호. 예. 그런 이제 특권이 있어요. 예. 나 우리나라에 침대 칸이 있었다는 거 처음 어, 들었어. 있었어요. 오. 예. 침대 칸이 근데 완전히 있잖아. 지금 말로 하면 그지 같아요. 진짜. 예.
근데 그때는 왜 홍익회라고 이렇게 끊고 다니는 게 있었잖아요. 계란쇼. 으아, 그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침대칸에 사람들이 잠을 안 자. 왜냐하면 맥주도 마시고 뭐 수다도 떨고 이래가지고 그 손님칸에 앉아야 되는데 그 잠만 막 장거리라 그래가지고 막 저거 뭐나 침대칸에 누워있을 수만 없대. 굉장히 무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거기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뭐나 좌석에 앉아가지고 막 병맥주에 병맥주자 지금은 막 캔맥주 있잖아 진짜 막 병맥주 있잖아 홍익이 아저씨가 빵빵 터뜨려가지고 따지고 있잖아요. 오. 막 그랬습니다. 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철암역이에요. 철암역.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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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암역이 대단했어요 옛날에. 예, 예. 사람도 그러니까 많이 내리고 기차가 그 영동선으로 오면 철암역이야. 그렇죠. 일이 안 오죠. 이걸 안 와요. 맞아. 철암역에 옛날에 사람도 많이 내렸고요. 아주 대단했어요. 아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예. 청량에서 철암까지 오는 열차도 있었어요. 옛날에.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 뭐냐면 청량리에서 만약에 밤 10시 반에 그 보급이라는 걸 타잖아요. 그러면 강릉역에 그 다음날 새벽 5시 반인가. 이렇게 떨어져. 엄청 오래 걸렸어. 맞아. 예, 그러니까요. 서울특별시에서 출발해가지고 경기도 거쳐가지고 네. 또 단양은 또 충청도 제천으로 단양으로 빠지지. 충청도 거쳐가지고 용주 또 경상도잖아요. 그렇죠. 용주 봉화 이래가지고 철암 강원도잖아요. 이래 거쳐 다섯 개 도를 거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엄청 먼 거야. 강릉까지 생각해봐. 그럼요. 그런데도 보면 막 대학교 형들 막 경포대 가는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진짜 막 동해바다 고래사냥 하러 가는 거야. 그 노래가 그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해바다로 막 그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 그분 그때가 몇 년도였죠? 70년도예요. 70년도. 그러니까 7, 80년 초까지도 그랬다니까요. 맞아. 맞아. 예, 예, 예. 맞아. 예. 70년, 80년 초까지. 예, 예. 달리 철도가 없었잖아, 그쪽은. 그러니까, 그게 중앙선. 막 이래 그러니까 영주 와가지고 이 영동선을 타고 강릉으로 그렇죠, 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아. 지금 태백역을 거쳐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예. 맞았어요. 예. 예. 그러니 생각을 해봐 얼마나 머나 영주로 돌아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러니까 강릉까지만 해도 영주에서 몇 시간이야. 그러니까 언제 저기 뭐나 도깨비님 영상 보다 보니까 막 이쪽에 보니까 막 무슨 뭐 거기가 백두대가 협곡 열차가 다니고 예예예 본천 예 맞아 예 그래 바뀌었더라고. 예 본천 저기 맞아 그저저저 성부 이쪽 그쪽은 옛날에 기차 아니면 길이 없어요 여기는. 와 그러니까 완전 오늘 완전 인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만나는 택시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짜고 만난 것도 아닌데. 네. 참. 이야 진짜. 그 사실은 우리 여사가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지금 아까 사장님 모셔드리고 예. 일단 일은 접었거든. 뭐 피곤해서. 이제 밥도 하기 그렇고 나가서 함께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에이 잘 됐다. 그때 막국수 영상 봤습니다. 우리 여사랑 먹는 거 보셨대. 예, 막국수하고 뭐 수유가 하고 온 거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저저 어디지? 광천 막국수. 아, 광천 막국수. 그때 우리 왜 수육하고 그 면허시험장 옆에. 뭐 여친하고 막국수하고 뭐 먹으러 왔습니다. 뭐 이러는 거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참. 야, 오늘 진짜 팬 대저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 시대는 남자들이 가만히, 우리 기타 하나 들고 다니면 선생님. 보석 사우나라 그러셨는가? 예, 예, 예. 여기. 아, 예, 예.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아, 참, 별인연, 별인연 다 있습니다. 그러게요. 야, 뭔 이런 인연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이가 좀 많으시나, 우리보다? 우리 연배 되셨겠지. 저 62년생인데, 저는. 예? 선생님 더 많으세요? 아닌가? 선생님이 더 많으세요? 우리가 범띠고. 아, 저 토끼띠. 예, 선생님, 여기 있어요. 토끼띠? 커피. 아이고, 아우 감사합니다. 토끼 띠면 무슨 띠야? 63년. 우리보다 한 살 어리네요. 그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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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반갑습니다. 선생님 악수나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도 악수 한번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잘한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 참 별일이 다 있다니까.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셨대요. 아, 어쩐지 잔잔하시고. 그 이제 딱 정년이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아, 여기 오셔서. 이쪽으로 들어올 생각은 안 하시나? 에이, 그 되나? 여기 예, 가족들이. 어, 잠실이면 좋은데 사시는 거야. 저기 얼마나. 아니 근데 자기 목소리가 좋아졌네. 목소리 나오겠나? 전국적으로 아주 다 알아가지고. 아, 이리 타더니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그래 아무 소리 안 했더니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 맞다 그랬더니 오 도깨비님 판백산 이래가지고 도깨비요 했더니 아이고 잘 잤어 도깨비. 그래서 아까도 안 잊어 먹잖아 사람들이. 7천 몇백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좀 만 원을 주시더라고. 남는 거 커피 한잔 하시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고마워. 그리고 유튜브로 한만 쳐도 있지. 한백산 도깨비 바로 뜨는 거 알지? 그렇지. 검색어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 집에 세멘트를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올라가서 봐봐. 멋지다. 우리 집하고 형님 집은 이제 고민 끝이야. 잘 해놨어. 그래, 거기 이제 연골고리가 잘 돼있어서 너무 좋더라. 아유, 왔다 갔다 하게. 많이 넓어진 곳은 새뼘이 넓어졌거든. 그게 어마어마하더라니까 그게. 이제 형님 그 경운기에 조심해서 지나갔잖아요. 카부터게. 이제는 그냥 막 가도 돼. 그 형님 집 계단 앞에 요렇게 요렇게 떨어질까봐 조심해서 갔잖아. 이제 잘 간다니까. 옛날에 보면 거기가 잘했네. 세면 바다 거기. 아유 잘했어. 아주. 막 이렇게 두껍게 했잖아 이렇게. 그거 며칠 전에 왔는데 20일 전인가 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하려면 아예 하지 말라고. 무슨 소린가 하면 450만 원 투입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더라고. 어떤 거를? 그 공사를. 그러니까 땜방만 하려고 그랬던 거야. 아예 그렇게 하려면 아예 하지 말라고 다 떠내려갈 때 놔두라고. 아 하려면 이왕 돈 들여가지고 튼튼하게 그렇게 저 비가 와도 괜찮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쉽게 말하고 무너진 것만 이렇게 떼우려고 그런 거야. 안 돼. 그래 하지 말라고. 공사하면서 그렇게 한 거야? 그 이제 내가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고. 요즘 그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 이왕 하려면 제대로 콘크리트 시멘트 딱 돼가지고 철근도 넣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랬더니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언니 영상 올라왔네. 야, 이 돗자리 보면 참 옛날에 이거를 할아버지가 방에 깐 돗자리 이런 돗자리도 골동품이야 이거 찾기 힘들어 이렇게. 우리 예할머니네 집 옛날에 나 어릴 때 생각이 나거든. 방이라고 들어가 보면 이런 돗자리였어. 전방 상황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꼼꼼히나 짰나? 아니 없어. 근데 그 뭐 이 참 이런 사람 나도 창피하지만은 유명하긴 유명한가 봐. 어떻게 택시 타면은 만 안 서울서 이래 온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뭐 이 많네. 무슨 이제 6월 달이야. 어여 그거 한번 한 살 더 오래 하루하루 저 재미있게 충실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재미있게 저렇게 사는 거지 뭐. 아직 70이 안 됐음을 감사해야 되고 아직 80이 안 됐음을 감사해야 돼. 사람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고 때가 되면 가는 거고 그게 인생이야.